크로스3의 TV. 스마일 게이트가 글로벌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영화 13시간으로 유명한 척허군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. 지난 2007년 발표된 크로스파이어는 2014년 한 해에만 글로벌 매출 1조 5천억 원을 기록하고 전 세계 80여 개국, 약 6억 5천만 명의 회원과 동시 접속자 800만 명의 기록을 보유한 메가히트작으로 한국 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한 한류를 대표한 게임 분야에 당당히 이름 올리기도 한 타이틀인데요. 지난해 10월 할리우드 톱티어 영화 제작사 중 하나인 오리지널 빌런과 글로벌 넘버원 FPS인 크로스파이 IP를 활용한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. 이번에 크로스파이어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계약한 척호건은 벤 애플렉이 감독과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었던 영화 더타운을 집필한 다재다능한 작가인데요. 특히 올해 초 마이클 베이 감독이 리비아 벵가지 테러 사건 실화를 다룬 영화 13시간의 시나리오를 집필하며 국내 영화 팬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는데요. 영화 13시간의 실제 용병들을 인터뷰하고 제작한 영화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전쟁을 모티브로 하는 크로스파이어 영화 시나리오 작업에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. 스마일 게이트 영상 사업 담당 백민정 이사는 이번 척호공과의 계약을 통해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탄생할 것이라며 한층 완성도 높은 영화 제작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셈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한편 스마일 게이트는 영화와 모바일 게임 등 크로스파이어 IP를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 및 IP 파워 강화의 일환으로 모바일 게임 개발인 영화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전개하는 등 크로스파이어 IP 다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보겠습니다.